숟갈 훨씬 넣었잖아. 그쵸 형님. 어 뭐야 이거? 집에서도 좀 헬스하는 느낌. 에이 여기서 할 때가 많아요. 왜냐면 헬스장은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. 사람이 가장 열정적일 때가 처음 첫 3일이라고 해. 작심 3일이라고 그러잖아. 근데 그걸 넘으면은 어느 정도 계속 상승세를 보이다가 마지막 부분에 살짝 이제 꺾이거든. 아니 운동은 무조건 하려고. 근데 이제 먹는 건 좀 이제 조금 더 먹겠지만. 아니 뭐 요새 살 빠졌더니 뭐 방송을 던진다. 감이라도 이런 얘기 많아서 사람들이 저는 똑같이 한다 생각하거든요. 사람들이 좀 재미없어졌다. 아 근데 진짜 그게 그럴 수 있는 게 살 네. 빠지면 그 이미지가 있나 봐. 근데 운동하니까 좀 혈기 왕성해지는데요 사람이. 아, 그건 맞지. 아 그 팩트죠 약간. 성욕이 저만 그런 거 아니죠? 성욕이 증가해. 아 맞죠. 그러니까 운동하니까 뭔가 원래는 이제 신을 칠 때도 그냥 좀 처져 있었는데. 조금 약간 성적 호기심이 많아지고 맞아. 형님 일납 벤당 하잖아. 그럼 네. 문도해. 아 일납 벤당 하면 문도 성적 캐릭이 안 움직여. 캐릭이 안 움직여. 천천히 뒤로 빼. 더 빼. 더 빼야 돼. 아아 아, 뭔가 탄을 되게 많이 받았네. 올해의 버라이어티 BJ였네. 두 번이나 받았네. 네, 대상은 따로 주고 금 색깔을 줘요. 아, 약간 이거 후보는 은 색깔. 대상을 이번 연도에 받으실 겁니까? 이번 연도요? 네. 근데 이번 연도에 혈구님이랑 뭐 보성님이랑 다 뽑기 했거든요. 에, 그래도 안 되죠. 아니 근데 나는 필요할 때 불러도 간다는 말인데. 아, 그러니까 원래 친구들끼리 그런 사이야. 원래 필요할 때 부르는 거야. 근데 물론 뭐 어떻게 지내냐 이것도 좋긴 좋지만 내가 그렇게 못해주니까. 진짜 이게 친구들과나 지인들과의 만남을 줄이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. 다이어트 할 때는. 이게 왜냐면 얘네는 이제 다이어트의 그 막 힘듦을 모르니까 자꾸 막 유혹을 엄청 해. 아, 뭐 술 한잔 하자. 누가? 아니면 지인들이랑 뭐 만나게 되면 밤 이거 먹어도 돼?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유혹하는데 그 유혹이 솔직히 이겨내기 힘들어요. 그 원초에 차단해야 돼. 그냥 아예 안 나가고. 이거 맛있고. 제가 거기서 먹으면 살이 졸라 쪘어요. 한식인데도요? 오징어 덮밥이 엄청 맛있거든요. 10개만 들고 3세트만 하면 되기 때문에 30개만 들면 되는데 중요한 건 회복시간. 회복시간을 우리가 강제시킬 거야. 그래서 한 1분 정도만 쉴 건데 1분 동안 네 몸은 빨리 회복을 해야 돼. 근데 이런 훈련을 안 해봤기 때문에 네 몸이 더 오래 쉴라 그래. 근데 계속 우리 1분 훈련을 하면 네 몸이 아 빠르게 회복하는 몸을 만들겠다 해서 바뀌거든. 자 이렇게 컴. 어? 어? 내려? 그치, 둘. 와, 확실히 좋아졌다. 50kg 10개 정도 될 거면, 그치? 정말 좋아졌다. 리듬 잡으면서, 그치? 쿵쿵. 쿵, 빡. 쿵, 쿵. 그렇지. 쿵. 쿵. 하나. 어, 해야 돼. 나이스, 좋아. 어, 좋아. 아니, 힘든 거야, 그렇게. 5개 남았어. 쭉. 4개. 여기 3개. 컴온! 끝났어. 2개. 오케이. 좋다. 쭉 밀어. 그렇지. 힘 빡 주고. 빡 주고 밀어! 오케이. 이제 인클라인 벤치프레스를. 네. 이렇게 인클라인 벤치프레스가 뭐냐면 첫 플랫이잖아. 네. 이렇게 상체각을 높여서 어깨랑 상부 근육을. 좀 이제는 좀 네가 근본적인 힘을 길렀다면 이제는 네. 타겟팅. 됐어. 이건 좀 빡세기 때문에 10kg만 집어넣읍시다. 10kg는 안 될 것 같아. 7.5 넣자. 7.5. 자, 2초 남았다. 지금 무게를 고정해줄 수 있는 뒷부분, 그 상부 근육이 다르게 사용하기 때문에 좀 흔들림이 있을 수가 있어. 하지만 그것 자체도 훈련이라는 거. Let's go! 일곱. 아 이제 좀 운동하는 애처럼 보이네. 여덟.
데오드란트 좀 바르려고요. 운동할 때 너무 드셔 암내 날까 봐. 저도 바르고 있어요. 아 맞죠. 돼지들은 좀 발라줘야 돼. 필수인데. 또 주변 사람 바로 옆에 있으면 좀. 그거 무색 무취예요? 아니면 향 나는 거예요? 향이 좀 있습니다. 저는 무색 무취로 발라요. 아씨 그런 것도 있어요? 줄 천천히 해. 그래서 춤만 세게 하면 돼. 네 개 남았어. 이제부터 운동이야. 굿. 어, 바람 긁고 밀어. 괜찮아 괜찮아. 자 뒤 지금 양팔 뒤틀리지 않게 그냥 그대로 밀어도 돼. 알겠지? 안 돼? 밀어? 괜찮아, 충 밀어? 굿. 괜찮아, 그대로 밀어. 오, 올릴 수 있잖아, 마지막 하나. 여기 안 올라가도 그건 당연한 거야. 쭉 올려, 힘 빼지 말고. 그대로, 그치? 괜찮아, 그냥 올려. 자세, 자세, 자세. 오케이. 그리고, 한 번 휴식. 네. 여기 살짝 더 들어야 돼, 숨기고. 그렇지, 그렇지. 둘. 무릎 더 펴. 이제 내리고, 그렇지. 힘들어, 그렇지. 그렇게 자세야. 올라갈 때 금각도 안 올라와. 그렇지, 더 올려, 그렇게. 네, 우와, 그렇지. 잘한다. 네, 밀어. 그렇지. 웬만한. 바닥에 고개 앞으로 집어넣고, 금각도 쭉 올려, 쭉 올려. 더. 오케이. 15초. 힘들지? 앞 코어는 오늘 개발하기 힘들어. 좋아, 더 밀어. 뭐. 높이 밀겠다. 더 여기까지 올 수 있어. 밀어봐. 밀어봐. 여기까지 올 수 있어. 그렇지. 유지해. 더 밀어. 더 밀어. 오케이. 아. 아, 일단 저는 안 되지만 먹을 거 다 시켜주세요. 제가 쏠게요. 어 정말요? 네, 네 많이 드세요. 감사합니다. 이 네, 정도는 네. 저의 나와바린데 이 정도는 해야죠. 아니 그 밥만 먹 밥이랑 단백질만 먹는데. 아 이런 거 먹어도 돼요? 오 나이스. 어떤 건데? 아 그냥 이런 거 볶음밥 같은 거 괜찮으시던데. 아 무슨 대지? 좀 배고팠는데. 아 그래도 약간 닭가슴살 생각하면서 닭갈비. 몸 약간 생각한다는 마인드. 아 근데 안 되겠다. 치킨 마요? 아 근데 아, 치킨 마요. 스팸 마요? 아 이거는 너무 지옥의 맛이거든요. 이거 빠져들면 거스를 수가 없어. 아 씨. 아까 운동 열심히 하고 먹어가지고. 어, 예. 예, 다 땡겨. 죄책감도 없고. 요게 삶이고 행복이지 않겠습니까? 이거지. 맛있을 것 같아. 니들 저기 잘 때 이렇게 살살 피곤한 지금 기분 좋냐? 어? 약간 좀 닭살 돋는 느낌 알지? 그쵸. 더 쉬어. 그리고 2주 남았으니까 좀만 더 화이팅하고 와야지. 네, 알겠습니다. 끝은 곧 시작이야. 아, 끝은 시작인가요? 끝은 곧 시작이지. 그래. 오케이. 다음에 다시 만나요. 갈게요.